자, 여러분, 이제 법원직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법원직은 이제 특히나 이제 8과목이라 1교시, 2교시 이제 나누어서 상당히 이제 아마 고된 하루였을 것 같은데요. 자, 한국사가 요즘에 이제 국가직 지방직은 이제 한국사 엄청 쉽게 내거든요. 근데 이 법원직은 그 22년하고 23년이 적당히 어려웠습니다. 적당히 어려웠는데 그전에 이제 법원직 문제 안 어려웠거든요. 22년, 23년 문제가 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에도 23년 난이도하고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가직 지방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솔직히 이거 92점, 96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원직은 8과목이라 한국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뭐 88점이나 92점 정도면 충분히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25문제가 다 이제,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은, 작년에는 근현대 쪽이 9문제가 나왔는데, 보통 이제 9문제, 10문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극단적으로 6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대에서 5문제 나왔습니다. 고려에서 6문제 나왔습니다. 조선후기에서 5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세 단원에서 문제가 막 쏟아졌어요. 엄청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자, 개화기는 그렇다 쳐요. 원래 이 정도 나오니까. 세 문제 또는 네 문제 나오니까. 일제강점기도 못해도 세 문제 또는 네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현대사 보세요. 빵 문제. 진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현대사 빵 문제. 어우, 자, 법원직 출제하시는 분들, 혹시 출제 관련자들, 혹시 뭐, 제 영상을 볼 리는 없겠지만, 혹시 보신다면, 난이도 정말 좋습니다. 굿입니다. 근데, 문제도 깔끔하고, 문제 퀄리티, 어우, 최고입니다. 근데, 단원간의 안부는 좀 신경 씁시다, 좀. 현대사 빵 문제가 뭡니까? 요즘에, 현대사 많이, 아니, 한능검의 현대사를 50문제 중에서 8문제씩 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지금 근현대사 많이 내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 법원직은, 야, 이 현대사 빵 문제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현대사에서 아무리 못 내도 2문제나 3문제는 내야죠. 저는 3문제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출제하실 때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단원간의 비중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작년에 요 비유를 들었다니까 많이들 공감하시더라고. 요게 국가직이나 지방직이 야구 스트라이크 존입니다. 이게 이 국가직과 지방직은 너무 쉽게 정직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타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 야구에서 공을 치는 타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이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로 정직하게 들어오는데, 빠따를 갖다 대기만 해도 대충 한 2루타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국가직 지방직 시험이 이래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법원직 문제는 어떠냐? 이꽉찬 몸쪽 직구입니다, 이거. 이게 지금 올해 법원직, 작년 법원직, 올해 법원직 문제가 이래요. 이게 분명히 깔끔하게 문제 잘 냈습니다. 깔끔하게 문제 잘 냈어요. 그런데 자, 막상 풀어보면 빡빡합니다. 뻑뻑합니다. 만점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법원직은 작년 법원직처럼 꽉찬 몸쪽 짓구다. 그래서 분명히 전부 이제 뭐 교과서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냈는데 그다음에 이제 문제 퀄리티도 아주 깔끔하게 잘 냈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았다. 자, 이거 만점 찍은 사람 전 인정합니다. 뭐 한국사 내공 전 인정합니다. 자, 근데 이제 차라리 국가직 지방직이었으면 몰라요. 근데 법원직 준비생들 중에서 만점 흔치 않을 겁니다. 왜? 이 법원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8과목 하시는 분들이에요. 한국사가 주력이 아니에요. 거기는 민법, 형법,
민속법, 형소법, 이게 메인인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사에 법원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워낙 뭐 우수한 인재들이 많으니까 뭐 만약에 이제 한국사 맘먹고 공부하면 훨씬 잘하겠죠. 그런데 한국사에 집중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 좀 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88점이나 92점 정도면 훌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여기 5번 문제, 건국강령 문제도 뭐 좀 묵직했고, 그다음에 이제 7번의 천주교 박해 문제도 뭐 그렇고, 제가 보는 함정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요 문제가 뭐냐? 18번 문제 말하는 거예요. 자, 18번 문제에서 가가 이게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이고, 그다음에 나가 이게 자,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고, 그 다음에 다가 이게 1905년 9월 포츠머스 강화조약이고, 자, 뭐 워낙 유명한 사료들이니까 여기서 다 뽑아줬을 거예요. 다 뽑아줬을 겁니다. 근데 3번의 함정이 있죠. 3번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그 여러분 심한해용 고시라고 하는 건데, 심한해연 고시. 이 심한해연 고시라고 하는 게 언제입니까? 이게 이제 1905년 2월입니다. 지금 이제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를 자극하는 게 2월 22일이잖아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 이게 러일 전쟁의 종결을 알리는 포츠머스 강화조약인데, 동그라미 3번에 다 조약 이후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여기서 함정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지방직에도 이번에 이제 함정이 이제 고 대한국 국제 연도 가지고 이제 함정 살짝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법원직은 제가 봤을 때는 18번이 함정입니다. 18번의 함정을 제대로 살짝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지 않았겠나, 여기에 낚인 사람이 은근히 좀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 법원, 그러니까 이제 국가직 지방직은요 어떠냐면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뭐 보자마자 거의 3초 5초 안에 답이 보이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법원직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한 번씩 말씀 좀 드릴게요. 뭐 1번 문제를 보면 이게 이제 군포의 폐단을 말하는 거니까 균역법 고르란 소리입니다. 균역법.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하셨을 거예요. 뭐 나올 문제가 나온 거죠, 솔직히. 그렇죠? 계속 대동법 내다가 이번에 이제 균역법 낸 거예요. 그다음에 자, 2번 문제는 요것도 그래요. 아주 쉽지 않습니다. 노비안건법하고 노비환천법 사이를 물었어요. 자, 4대 광종 때 노비안건법을 했고 6대 성종 때 노비환천법을 했는데 그 사이를 물었어요. 그 사이를 물었으니까 5대 경종 때 전식과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그 가야고분군이 작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자체는 좀 쉬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가가 이게 오색의 장수왕 때고, 아, 수도가 국내성이니까, 아, 요 가는 이게 4세기 근초왕 때네요. 백제의 전성기.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이게 6세기 진흥왕 때 신라의 전성기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고구려 태조왕이 동옥절을 정벌했다. 요거 2세기 초죠. 그래서 이제 뭐 찬찬히 들여다보면 뭐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5번 문제 갑니다. 이 5번 문제가 이게 지금 삼균제도라는 말을 썼어요. 밑에 삼균제도. 삼균제도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선의 삼균주의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건국강령은
자, 누구의 건국강령 말하는 거죠?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조선독립동맹도 건국강령이 있고. 자, 근데 이건 뭐다? 삼균제도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봤을 때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사실 이 문제는 또 뭐 탐구 자료 잘 몰라도 3대1 짝짓기를 하면 돼요. 알겠죠? 동그라미 3번만 요건 뭐라고? 조선독립동맹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은 전부 자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말하는 거니까. 오케이, 말해.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6번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 가가 지금 이여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진왜란한테 등장하는 명나라 장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건 뭡니까? 그 병자호란 때, 자, 병자호란 때 그 윤집의 상소문입니다. 적화주전론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차례 전란. 자, 지금 가는 임진왜란, 나는 병자호란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가는 걸 고르라는 얘기죠. 아십니까? 근데 봐봐요.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살짝씩 함정이 걸려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요 가보다 몇 달 앞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나보다 한 달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함정이 걸려 있기 때문에 6번 문제도 뭐 아주 쉬운 문제, 보자마자 답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 잘 냈습니다. 아주 문제 잘 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가 요 천주교 박해 문제죠. 사부님이 천주교 박해는 진짜 저만큼 강조하는 사람 드물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빠른 건, 자, 다. 요게 이제 정조 제2기간에 있었던 그 신의 박해. 그러니까 윤지층 신주소각 사건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진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가와 나는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나가 요 신유박해가 가 황사형 백서 사건의 배경 원인이죠. 그러면 정답은 4번 쉽게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워낙 뭐 그나마 이 정도 문제가 그나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갑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요 수신사는 일본으로 갔고, 자, 그 다음에 영선사는 청나라로 갔고, 그 다음에 보빙사는 미국으로 갔고. 아우, 문제 정말 좋습니다. 쉬우면서도 물을 문제 제대로 다 물었죠. 아, 요런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쉽지만 뭐 제대로 묻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뭐 긴 제도나 사신간 제도의 목적은 호족통합, 호족통제죠. 뭐 쉽게 정답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10번은 뭘 묻고 있는 거죠? 대간을 묻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대간에서 하는 일이 뭐뭐 있나요? 크게 세 가지죠. 간쟁, 전하 아니 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봉박. 자, 부당한 명을 시행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게 봉박이죠. 또 이제 서경, 관리 임명시나 법적의 폐시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 거죠. 알겠죠? 이게 바로 서경권이 되겠습니다. 뭐 쉽게 정답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요건 뭐 동학농민운동하고 청일전쟁 뭐 그 상황을 이해하는 문제인데 순서나일 문제 치고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요게 이제 가는 지금, 자, 이런 뭐라고? 왕자의 난입니다. 1398년 무인정사 왕자의 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는 요게, 자, 이종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종무. 우리 역사에서 이종무는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종 1년에 대마도 정벌을 할 때 조선군 장수죠. 조선군 지휘관이 바로 이종무가 되겠습니다.
이 대마도 정벌입니다. 대마도 정벌. 대마도 정벌이 언제죠? 저 1419년 세종 1년이죠. 세종 1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이에 들어갈 걸 골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이에 들어갈 걸 골라라는 얘기예요. 태종 때 6조 직계제 이거밖에 들어갈 게 없죠. 뭐 12번 문제도 문제 아주 좋습니다. 13번 아이 뭐 보자마자 이런 문제는 정답이 나오죠. 사만을 묻는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요 사료 워낙 유명한 사료죠. 광개토 대왕릉비할 때 그 광개토왕이 되겠습니다. 광개토왕 고로란 소리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 어우! 작년 법원직에도 이 비슷한 문제 있었거든요. 자, 예속 논쟁 문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가 지금 누굽니까? 가가 서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 남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가가 서인, 나가 남인. 그러면 정답은 2번으로 똑 떨어집니다. 똑 떨어집니다. 동그라미 1번은 이게 북인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이건 서인마라는 거고. 알겠죠? 동그라미 4번도 이게 서인마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가 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 나온 이 왕자 후는 의천이죠. 대각수사 의천마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순서낼 문제인데 나의 양은수. 그 다음에 이제 다의 어재연. 그 다음에 이제 라가 지금 뭡니까? 이 강화도 주약이죠. 강화도 주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병인양료와 심리양료 사이에 자 가,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고 이 가나다는 전부 흥선대원군 직공기인데 라는 흥선대원군이 실각한 이후죠. 뭐 순서나열이 여기 순서나열 법원직은 잘 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8번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어디다 함정을 자 사실 이 문제는 제대로 된 함정 문제가 맞습니다. 살짝 함정 그런 문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가는 지금 뭡니까? 이게 망이망소의 난, 공주 명학소의 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건 이제 의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 이게 사부님이 늘 강조하는 절대 사료 중에 절대 사료. 자, 공민왕 때 이야기죠. 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9번 문제는 순서날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보시면, 가는, 뭐, 가는 아마, 뭐, 대조용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건 이제 발해를 말하는 것이니까, 뭐, 발해 문제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21번에 보시면, 이게 이제 원종 애노의 난이죠. 진성여왕 때입니다. 기역년 득을 리을 중에서, 진성여왕 때 일어난 것을 고르라는 겁니다. 뭐 이번 지방직에도 또 이게 나왔었는데 맨날 나오는 문제가 나온 거죠. 나올 문제가 나온 겁니다. 아주 평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페이지. 어우, 요 문제 좋습니다. 기역은 이제 최충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이의민. 자, 하층민 출신의 권력자였다라고 하면 요건 이제 이의민 말하는 거죠. 이 최충원은요, 그래도 뼈대 있는 무인 가문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국정을 장악했다. 이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개혁안 봉사십조를 올렸다. 요건 이제 최충원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방을 통해서 인사권을 장악한 것은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23번 문제를 보시면 요건 이제 정조죠, 정조. 정조. 자, 정조와 관련 없는 것. 탕평비를 세운 건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회사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회사령은 몇 년에 제정된 거죠? 1910년에 제정된 겁니다. 그러다가 1920년,
3월에 이 회사령이 철폐되죠. 1910년대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겁니다. 뭐 대한강복회죠 뭐. 대한강복회가 자 이런 뭐라고? 1915년에 조직된 비밀결사 단체 아닙니까? 자 여러분 24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솔직히.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자 이번 지방직에도 이 사료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누구죠? 홍경래인안. 홍경래인안이죠. 홍경래인안이 일어난 게 1811년 순조 때입니다. 이때는 세도정치기죠. 1, 2, 3, 4번 중에서 자 여러분 세도정치기의 모습을 고르면 동그라미 1번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4번은 요건 정조 때죠. 정조 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요점만 딱딱딱 집어서 25문제를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우 이 정도만 해도 난이도 훌륭합니다. 너무 쉽진 않아요. 알겠죠? 적절한 난이도입니다. 이런 문제로 아마 92점 정도면 안정권이고 88점 정도면 다른 과목 점수가 좀 괜찮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뭐 저는 뭐 내년 법원직도 이 정도 기대합니다. 이거보다 뭐 쉽게 나올 가능성보다 뭐 이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살짝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법원직은 진짜 정석대로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법원직은 진짜 정석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뭐 또 내년 25년 법원직 시험을 또 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저하고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미 쳐서 이제 합격하실 분들은 미리 축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